초등학교 하교 시간 무렵이면 아이들이 관장의 지시에 따라 우르르 노란색 봉고차에 타는 모습을 지금까지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태권도장에 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미국 학부모들도 이런 태권도장의 매력을 알아버린 걸까요?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어린이 수련자들의 외양만 조금 다를 뿐 국내 태권도장과 굉장히 닮아있는 해외 태권도장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6살 정도가 되면 학부모들은 태권도장을 알아볼 채비를 합니다. 태권도장은 생애 첫 생활체육실습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예절교육을 담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초체력훈련으로 아이들의 에너지 발산을 돕고 초등교과체육과 연계된 줄넘기 기술도 숙지시킵니다. 이 밖에도 수학, 읽고쓰기, 미술, 코딩, 재밌는 놀이 등 여러가지 수업을 진행하며 생일에는 피자나 치킨 파티를 열고 방학이면 워터파크의 날, 합숙의 날을 마련해 아이들에게는 추억을, 부모에게는 안식의 날을 선사합니다. 태권도장은 이렇듯 동네 보육 사랑방 역할을 해왔습니다. 태권도가 무도로서 가장 강조하는 정신이 바로 예의범절인데요. 대련 시작 전 서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추고 시작하여 대련 종료 또한 인사를 하여 예의를 갖추고 종료합니다. 이런 태도를 훈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윗사람을 공경하게 되고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대합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이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고 중2병에도 삐뚤어지지 않고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의 경우 아이들이 위험한 환경에 늘 노출되어 있죠. 마약이나 위험한 총기, 흉기 등 주변에 멀리해야 할 것들이 태반이고 친구 좀 잘못 사귀면 안 좋은 길로 들어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교란 말이 나올 정도로 태권도장이 방과 후 교육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대세론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태권도 수업을 받으면서 우리 아이가 악마에서 천사가 됐어요. 한 미국인 부모가 체육관 홈페이지에 작성한 태권도장 이용 후기인데요. 미국 각지에 위치하고 있는 수많은 태권도장의 온라인 후기란에는 만점에 가까운 별점과 함께 이러한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태권도장에서는 어린이 회원들이 도장에 도착하면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하며 90초 인사를 하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가르친 지 단 3개월 만에 미국 어린이들은 지나가는 할아버지께도 안녕하십니까 하고 배꼽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의 부모들이 태권도에 반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원마다 픽업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미국은 학원에서 라이드 서비스까지 해주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합니다. 태권도장에서 차로 집, 학교, 다른 학원 픽업, 드랍까지 해주는 것에 대해 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외국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태권도장을 보내놓으면 체력 단련 풀코스에 생일 파티까지 해주고 예절 교육까지 시켜주니 안 좋아할 부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기의 주부들 같은 미국 유명 드라마에서 K학원 보내려고 엄마들이 치열한 눈치싸움을 하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신청기간이 되면 인기 있는 도장은 대기자가 수두룩하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 더불어 심지어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태권도의 날이 법적 기념일로, 그것도 미국에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태권도의 날 결의안이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만장일치 통과된 데에 이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샤원 커크 실바 의원, 최석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결의안은 태권도가 20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7천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의 전통 무예로 수련을 통해 예절, 인내, 극기 등의 정신을 함양하고 남성, 여성 및 모든 연령, 인종의 어린이들이 훈련을 통해 자기 성취와 신체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가 해외에서 그 의미를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